안녕하세요. 아트알입니다. 오늘은 달고나 라떼를 만드는 방법을 그림으로 그려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400번까지 젓는 방법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우선 인스턴트 커피 가루 두 스푼을 준비를 해주세요. 큰 스푼으로 두 스푼이면 됩니다. 그리고 설탕도 필요해요. 달고나의 달달한 맛을 설탕이 낼 거거든요. 우선 설탕병을 그려줄게요. 안에 설탕이 담겨 있습니다. 설탕도 같이 두 스푼, 크게 두 스푼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이 필요해요. 커피랑 설탕을 녹여줄 물이에요. 그리고 하얀 우유를 준비해 주세요. 큰 볼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볼을 우선 그리고 이 안에 커피가루와 설탕가루를 같이 넣습니다. 그리고 물 두 스푼도 같이 넣어주세요. 휘핑기를 준비했습니다. 400번 절 건 아니고요. 휘핑기로 거품을 만들어줄 거예요. 스위치도 그려주고요. 휘핑기를 가지고 재료를 섞어주면 됩니다. 고속으로 오븐을 해주면 거품이 아주 풍성해져요. 달고나 커피를 담은 컵을 준비해주세요. 첫 잔도 같이 그려주고요. 달고나 거품을 담아봅니다. 약간 꾸덕하게 나와서 거품의 모양까지 잡아줄 수 있어요. 물론 우유를 먼저 담아줘야 되겠죠? 옆을 살짝 지우고 같이 먹을 크래커를 그려줄게요. 두 개를 그려주겠습니다. 점점 구멍도 내주고요. 아주 담백하고 좀 도톰한 크래커를 그릴게요. 이번에는 컬러링을 해주겠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봉지에 색을 넣어줄게요. 물컵에 따뜻한 물도 담아주고요. 설탕병 뚜껑에 색도 넣어줍니다. 흰 우유에 무늬도 같이 넣어줄게요. 컬러링에 사용하고 있는 브러쉬는 에어브러쉬의 미디움 에어브러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는 볼에 담긴 커피가루도 색을 넣어줄게요. 물방울에도 색을 넣어주고요. 휘핑기 무늬도 같이 그려줄게요. 버튼도 색을 넣어주고요. 크래커에 색을 그려주겠습니다. 좀 담백한 맛의 크래커예요. 에어브러쉬의 필압을 약하게 시작해서 색을 점차 넣어주세요. 그러면 좀 더 그라데이션이 부드럽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달고나 부분 거품을 색을 칠해줍니다. 위에 부분도 같이 넣어주고요. 이제는 명암을 살짝 넣어줄게요. 하얀색으로 빛이 닿이는 곳도 같이 그려 넣어줬습니다. 커피 글씨 넣어주고요. 설탕도, 물에도 글을 넣어주고요. 우유에도 표시를 같이 넣어줍니다. 그림자도 살짝 넣어줄게요. 진한 갈색으로 그늘진 곳에 명암을 넣어줍니다. 粘도도 빠질 수 없죠? 粘도도 옆에 같이 그려 넣어줄게요. 앉아서 달고나 라떼를 보면서 엄청 좋아하고 있는 粘도입니다.
눈이 반짝반짝 하고 있어요. 눈도가 있는 곳엔 언제나 뿜뿜이가 있죠. 뿜뿜이를 그려주겠습니다. 휘핑하는 곳 위에도 뿜뿜이가 있어요. 컵 뒤에도 숨어 있고요. 표정을 그려주고요. 달고나 라떼를 바라보고 있는 뿜뿜이도 그립니다. 이제는 컬러링을 해줄게요. 볼터치도 넣어주겠습니다.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맨 아래에 넣어주시고요. 어제 설명드렸던 이그루크 브러쉬를 사용해서 트레이를 그려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색을 칠해주세요. 면의 질감이 특이하죠? 명암 작업도 같이 해줍니다. 이번에는 겹쳐져 있는 부분 중에서 지워야 할 공간을 지우개로 지워주겠습니다. 꼼꼼하게 지워주세요. 컵에 명암을 살짝 넣어줄게요. 빛에 가려진 부분을 약간 진하게 채색해줍니다. 아래 부분에도 같이 넣어주세요. 이그루크는 면끝 라인이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지우개로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레이 부분에도 그림자를 넣어주세요. 랜도에게도 그림자를 넣어줍니다.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아리였습니다.